안녕하세요. 인간의 삶이란 한갓 찰나에 불과한 것. 단 한 번의 기회뿐인데 그대는 왜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1회차 정혜연입니다. 창가에 서서 홀로 즐겨 마시던 커피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같이 마시고 싶고 늘 즐겨 듣던 음악도 누군가와 함께 듣고 싶어 하거나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람이 만나고픈 그러한 나이. 사소한 것까지도 그리움이 되어버리고 아쉬움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결코 어떠한 곳에도 만족과 머무름으로 남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 남편과 함께 꿈을 만들며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의 멋을 내게 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절에가 법문을 듣고 싶어 하던 저에게 도대체 웬 절에 그렇게 가느냐며 화를 내다가 머뭇거리며 씁쓸해한 표정을 짓던 내 모습이 편치 않았던지, 그래 그럼 도대체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가보자 하며 나섰던 남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벌써 4년여 가까이 매주 일요일이면 거의 한두 번 빠진 일 없이 함께 동반자가 되어 법문을 듣습니다. 작은 일에도 급한 성질에 울군불군 하던 사람이 지금은 웬만한 일에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늘 좋은 법문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스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직장이 달라 의견이나 관심사가 다르기도 했지만 주말 부부인 상태에서 모처럼 남편이 쉬는 일요일에 절에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의례히 일요일에는 모든 일 제쳐놓고 심지어 바쁠 때는 지방이나 서울에서 곧바로 절에 오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는 진정 당신에게 삼배를 드리고 싶은 감사함이기도 했지요. 함께 천수경, 달마성관법,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배우며 리포트도 제출하고 목탁을 치며 예불하는 법을 배우고 각단 불공기도와 법회시 사회를 보는 법 등의 과정을 거쳐 수계자에서 포교사, 다시 법문하는 과정을 통과하여 포교사에서 전교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동행이었습니다. 저희 절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부부가 동반하는 팀들이 여럿인데 어느 집이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지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상의하며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삶이었지요. 그리고 비록 빗물과 같은 작은 한 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다면 하는 소망을 담아 작은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스님께서 오랫동안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하셨던 법문 가운데 좋은 내용들을 담아 편집해 놓으신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학원 가운데 학원을 맡아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스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사랑이 있는 풍경은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무것도 되돌려받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은 나로 인해 완성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1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